유산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은퇴 없이 오랫동안 유산화를 하고 싶어요.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건강 문제로 교회에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뒤 같은 동네 사는 분들과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 분이 건강기능식품 관련 일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이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고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 사업하는 분들을 몇 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 몇몇 회사의 제품도 써보았지만 아무도 제게 사업 설명은 해주지 않아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느 날 언니가 유산화라는 네트워크 회사가 있는데 우리 한번 알아볼까? 그러더라고요. 당시 저는 언니와 함께 쇼핑몰 매장 등의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돈만 많이 벌고 싶어 시작했던 자영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을 때 내가 전혀 모르는 네트워크 사업? 유산화 이건 돈이 되나? 하는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배우는 분을 코칭하기 위해서 녹음 파일을 듣다가 유산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법을 가르쳐 드려야 하는 입장이니까 초집중해서 녹음 파일을 두 번 들었는데 그분의 말투보다는 그 내용이 먼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품이 너무 탁월했어요. 사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전무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품이니까 가까운 분들께 추천을 했는데 다들 제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두터운 신뢰가 생겼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꾸준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추가 수입도 생기면 일석이조니까 그런 마음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비즈니스를 시작했죠. 처음에 제가 제품을 소개해서 유산화를 경험한 저희 시누이도 함께 시작해서 같이 골드 디렉터도 되고 함께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유산화를 알아보려고 본사에 방문했을 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일단 표정부터 그분들의 제스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달랐고 그분들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사실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회사도 분석을 하고 보상 플랜도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에게만 유리하거나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함께 일하고 공정하게 돌려주는 합리적인 보상 플랜이니까 유산화라면 함께하는 분들과 서로 돕고 나누며 즐기며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영업을 10년 정도 하면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대체 뭐가 부족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 혼자만 일해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자본력, 시간, 체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쇼핑몰은 시간이 지나면서 큰 자본력과 인적 자원을 갖춘 대기업들과 경쟁하다 보니 수익면이나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유산화는 제가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함께 일하는 모두의 시간과 노력을 공유하게 되니까 나 혼자 일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단계나 깊이, 직급에 상관없이 똑같이 되돌려주니까 이건 꼭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기대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강사는 부름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강의 횟수가 늘면 바빠서 힘들고 줄어들면 당장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정말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강의가 취소되기도 하고 연기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일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지치고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유산화가 있기에 조금 힘들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나고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매주 후원수당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또 저의 와이프도 아직은 힘들지만
생활이 안정돼가는 기분입니다. 유산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보다 좋은 환경을 찾아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지만 집만 전원으로 옮겨진 거지 제 삶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어요. 20대 때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앞만 보며 일하고 달려온 저에게 가장 간절했던 건 사실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이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 행사가 있어도 꼭 쉬어야 하는 일에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바쁘게 일하면서 피로가 쌓이니까 여행이나 맛있는 음식도 다 귀찮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유산아를 만난 후 활기차게 매일 웃으며 지내게 되었어요. 내성적이던 제 성격도 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죠. 건강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어서 유산아가 제가 제 인생에서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유산화를 하며 진정한 워라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전에는 제가 일하는 시간, 제 능력이 곧 수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모든 걸 쏟아부어야 원하는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정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고 삶과 일을 구분하려고 노력했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산화는 내 삶에 유산화를 포함시키는 게 사업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고 친구들과 밥을 먹고 쇼핑, 네일케어를 하는 게 즐거움이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삶의 여유, 시간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가족 같은 관계가 형성되니까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응원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제가 지금껏 만난 남자들에게 사랑한다 말한 것보다 유산화를 시작하고 우리 팀, 우리 가족, 유산화로 만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한 횟수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선은 저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일하는 팀에게 저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제 소득의 90%를 나누고 10%로 사는 게 저의 큰 꿈이었는데요. 그동안에 했던 일들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루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강의를 하면서는 불규칙하고 일시적인 소득의 형태로는 이룰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작년에는 15%, 올해는 20% 정도 도달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높여서 30% 정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꼭 그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동물에 대한 애정이 커서 늘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등 치료가 시급한 동물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제가 원하던 그런 삶을 살면서 원 없이 후원하는 게 제 최종 목적이자 꿈입니다. 저는 이탈리아에 나가서 살고 싶은 꿈이 있어요. 유산화는 제가 어디 있든 공간적인 제약도 없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니까 꼭 이루고 싶어요. 그러려면 일단 다이아몬드 디렉터는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첫 번째 목표는 다이아몬드 디렉터입니다. 그리고 은퇴 없이 오랫동안 유산화를 하고 싶어요. 한계 없는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80년은 더해서 120살까지 유산화를 하고 그 소득으로 멋진 요양원을 짓고 싶어요. 건강하고 윤택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건강하고 밝게 긍정적인 삶을 사는 그런 요양원을 꼭 만들고 싶어요. 지금 삶에 만족하세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지금 하는 일 계속하면서 그대로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평생 살 수 있을까요? 운에 맡겨서 인생을 사시겠어요? 인생은 로또가 아니에요.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해도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흘러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지만 어떤 도구를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유산화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기대되십니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대안 있으십니까? 없다면 그냥 유산화 하세요. 3년 안에, 5년 안에, 10년 안에 연봉 3억 될 자신이 없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유산화를 하십시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해보셨어요? 다들 오르고 나면 그때 살 걸 그랬다고 생각하죠. 유산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대로 알아보시지 않은 걸 몇 년 후 반드시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제대로 알아보면 왜 이 일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더 빨리 시작할 걸 이런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 유산화의 멋진 제품을 경험해 보시고 유산화의 더 멋진 비즈니스 기회를 확인해 보세요. 유산화는 기대감입니다. 유산화는 설레임입니다. 저 유산화 100세까지 할 거예요.